용광투사는 효과 못 본 사람도 많던데 대체 누가 효과를 보는 거예요?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은 통통한 얼굴에 지방을 줄여주는 윤곽주사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. 윤곽주사 부작용편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면 좋습니다. 직접적으로는 지방을 빼내는 그런 지방 흡입도 있을 거고요. 지방을 융해시키는 아큐스컬프 같은 시술도 있죠. 아무래도 윤곽주사가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먼저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.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슈링크나 울세라도 지방을 꺼뜨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. 저번에는 부작용, 오늘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따라오시. 자, 효과에 앞서서 먼저 깔고 가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. 윤곽주사는 이름만 같이 병원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. 그래서 부작용과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. 또 하나 더 문제는 같은 성분이라도 솔직히 개인차가 꽤 나는 시술이라는 점입니다. 자,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 연달아 맞아도 효과가 좀 애매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자, 세 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할 때도 있겠지만 4주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서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해보자고 할 때가 많아요. 자, 우리가 없애고 싶은 지방은 주로 하관 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. 팔자 위에 이 부분에 이름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스 언더 한스 힐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. 이 부위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위예요. 얼마나 이 부분에 살 없애기 어려운지 나중에 단독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, 그런데 윤곽주사는 지방을 목표로 하니까 이 부분에 원래 지방이 많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피부가 처져서 여기 이런 데에 살이 얹혀진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덜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분들은 리프팅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. 리프팅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수술로 하는 리프팅, 그 다음은 실리프팅, 그 다음에 이제 장비로 하는 레이저 리프팅들이 있겠어요. 효과가 있을 분들의 전형적인 얼굴 모습을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20대 초반에 얼굴이 이렇게 통통하신 그런 분들이에요. 자, 10대도 효과가 있으시겠지만 뭐 연기과, 항공과, 실용음악과, 무용과 뭐 이런 분들,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10대 때 뭐 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시니까요. 자, 이렇게 어린 분들의 하관이나 또는 한스일 또는 이런 분들이 통통하다면, 얼굴이 처져서 통통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통통하다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나이든 사람도 얼굴이 통통한 사람이 많아요. 저처럼요. 저는 얼굴에 살도 많고 처짐도 많죠. 이런 경우는 지방이 이제 좀 줄어도 처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윤곽주사가 가끔 로또처럼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트라이를 해볼만 합니다. 단점이 있다면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부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. 나중에 주의사항과 단점은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. 이게 참 붓는다는 게 남의 얼굴이 좀 부은 걸 보면 아이고 귀엽네, 동글동글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입장이 되면은 별로 안 그래요. 원래 그 살 많은 부분이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윤곽주사 맞고 부으면 싫은 부위가 두 배로 싫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맞고 월요일날 학교 또는 직장 가는 스케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4주 정도 후에 평가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2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더 합니다. 이후로는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맞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. 영상을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도 하고 있어요. 아름닥터 검색해주시면 되고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